안녕하세요. 닥터토마토입니다. 자연주의 정신의학을 알려주는 닥터토마토. 오늘은 Q&A 시간인데, 오늘 다룰 주제는 제목이 발달장애아동 까치발하는 이유 제대로 알기. 그 제대로 알기라는 제목을 붙인 거는 이 까치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좀 글이나 영상을 봤는데 좀 틀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.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고, 그래서 조금 그 정확한 이유를 갖다 제대로 알려드리고 치료에 발달장애 아동들의 까치발이 있는 아이들의 치료에 좀 도움이 되고자 제목을 이렇게 다 붙였어요. 요 영상은 바로 전에 있었던 영상, 까치발하는 아이 발달장애인가요? 라는 영상이 Q&A 있거든요. 그 영상에 이어지는 영상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그 영상 먼저 보셔도 돼요. 이제 그 영상에는 이제 까치발하는 아이들의 원인을 갖다 구별을 해서 보게 돼 있죠. 그래서 이게 강직성 까치발인지 아니면은 그냥 발달장애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까치발인지 쭉 구별하는 법을 이야기해 놨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까치발하는 아이들에서 그 강직성 마비 있는 애들은 제외하고 자폐성 장애나 발달장애 아동한테 나타나는 까치발을 나타나는 아이들이 그 이유가 뭔가, 원인이 뭔가를 갖다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. 발달장애 아이들이 까치발을 갖다 하는 원인은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전정 감각의 기능 처리 이상이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, 롤러코스터를 타며 걷는 아이들이라고, 얘네들이. 무슨 얘기냐면, 이런 거예요. 전정 감각이라는 건 우리 귀 속에 있는 감각기관인데 인간의 평형, 중력에 대해서 평형감을 느끼게 해주는 감각기관이에요. 그래서 이 전정감각에 예민하면 높은 데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랬을 때 회전하거나 이랬을 때 감각에 대해서 너무 센스티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괴로워하고 구토감을 느끼기도 하죠.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그 롤러코스터 못 타요. 타면 정신줄 놓고 조금만 높은 데 올라와도 어지럽고 막 휘청거리고 그래요. 그거는 이제 제 전정감각이 되게 예민한 거죠. 예민한 거예요. 반면에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막 재밌어 갖고 놀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정감각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둔하게 상태의 사람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롤러코스터를 하는 자극 자체도 견디기도 쉽고 그 자극감 자체를 오히려 즐기기도 하는 거죠. 이 까치발을 하는 아이들은 그 전정감각 자체가 이 상당히 둔한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까치발을 들었을 때는 이게 꿀렁꿀렁꿀렁거리는 까치발 자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가 꿀렁꿀렁꿀렁거리기 때문에 보행 중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 자극이, 전정 자극이 가해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아이가 어떤 그 감각적인 해소를 해나가는 거죠. 이게 이제 문제는 이 까치발 같다 이런 전정감각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은 다양한 이상이 나타나죠. 가장 큰 특징 자체가 몸의 균형감각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신체 자세 유지를 잘 못해요. 차렷하고 있어도 이렇게 삐딱하게 팔에도 자꾸 삐딱하게 있고 기대 있고 그랬는지 이게 안정된 자세 유지를 잘 못합니다. 얘네들이 두 번째는 얘네들이 또 어렸을 때 그 이 네발 기기가 소모된 경우도 많아요. 아이가 조금 배밀이 하다가 곧바로 앉기 시작했다, 곧바로 서서 걷기 시작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네발 기기가 소모된 경우들도 그 어떤 전정 감각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렇게 전정 감각에 그 기능 처리 이상이 있다 보니까 롤러코스터 타듯이 까치발을 한 상태에서 그 감각을 갖다가 해소를 시키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촉각방어가 있는 경우에요. 전후사로 이게 전정감각 이상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 촉각방어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그 저희가 치료해서 정상 범위로 다 회복이 된 아이가 엄마하고 나눴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좀 알게 됐어요. 그러니까 이 자폐성 장애들이 막 회복이 된 다음에는 이 자기의 지난 시간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제 엄마가 물어보면서 나눴던 대화가 왜 까치발했어 옛날에 그리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발이 아파서
까치발했어요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. 그 아이가 뭐냐면 발 뒤꿈치에서 이게 촉각이 굉장히 예민해져 갖고 발 뒤꿈치가 닿는 것 자체가 통증으로 느껴지니까 발 뒤꿈치를 들고 보행을 갖다 자꾸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촉각 방어의 한 현상이죠. 그래서 아이가 그 발 뒤꿈치가 그 아파서 까치발했다고 표현을 했어요. 그래서 저희가 그 경험만 그 아이하고 치료 경험에서만 확인된 게 아니라 이 검색을 해보면 까치발하는 경우에 촉각 방어가 존재를 하고 이 촉각을 많이 풀어줬을 경우에 까치발이 좀 나아지더라라는 보고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까치발이 있다는 아이가 있다라는 것은 단지 까치발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이 촉각상에서 과민성이나 과둔성이 혼재되어 있는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촉각이 굉장히 민감하고 둔하거나 아주 둔하게 되면 사람하고의 접촉을 할 때에 문제가 생겨요. 접촉을 할 때 접촉 자체를 갖다 힘이 들고 고통으로 느끼는 경우는 접촉 자체를 기피하게 되겠고요. 그다음에 과둔한 경우는 부딪혀도나 가까이 해도 감각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의 접촉 시 적절한 간격 유지나 적절한 강도 유지를 못해서 타인에게 굉장히 불편감을 주거나 불편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 촉각 방어를 발달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수적이에요. 저 이제 까치발이 있다라는 거는 까치발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정 감각의 이상과 촉각의 이상이 결합이 된 양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죄송합니다. 이 전정 감각이나 촉각의 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될 거예요. 아이를 위해서. 이렇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. 다음번에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시간을 가질 텐데 까치발 치료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. 없어지기 쉬운데 문제는 까치발이 없어졌으니까 문제가 해결됐어.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게 까치발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형이다. 까치발을 했던 아이가 지금은 까치발이 소실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 얘는 전정감각에 문제가 있는 아이, 아 얘는 촉각에 문제가 있는 아이. 이게 촉각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줘줘야 되고 전정감각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치료도 지속적으로 해줘야 한다. 이렇게 인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. 오늘 Q&A 시간 이걸로 마치고요. 다음번 주제로 연이어서 뵙도록 할게요.